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최소화하고 공사의 자체적인 재원 조달과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 해소를 중심으로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이에 따라 사업 투자 시기에 분산과 민간 참여 확대 등의 방식을 통해 사업 규모를 매년 30조 원 안팎으로 줄이고 보금자리 택지 개발 사업 시 공공과 민간의 공동법인 택지 개발에 허용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업장 매입 등의 다양한 민간 참여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여유 자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채권을 인수하고 미 매각 자산 판매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등 유동성 확보 방안도 시행되는데요.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단기적으로는 올해 6조 원의 유동성을 확보해 자금 조달을 회수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선투자 후 회수 방식의 사업 구조를 개선해 사업 수행 부담이 적정화됨으로써 주요 국책 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